유튜브 제이슨 류점넷 채널을 통해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류점넷 류청이입니다. 오늘 시승하는 차는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지난해 페이스리프트와 더불어서 좀 더 강인한 얼굴을 갖춘 렉스턴 스포츠 칸인데요. 올해에는 여러가지 부분들을 또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소비자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시승을 해보면서 여러가지 달라진 부분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달라진 부분들은 페이스리프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로 외모, 특히 앞모습에 변화가 집중이 됐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의 상황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올해 다시 한번 연식 변경과 함께 달라진 부분들이 작년 페이스리프트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인 출력의 상승이라든가 여러가지 편의기능, 안전기능들이 보강된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높은 픽업트럭이죠. 자동차세가 저렴하다라는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쌍용 자동차가 소비자들한테 렉스턴 스포츠 칸을,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주된 차의 성격은 내조용차입니다. 실제로는 차체가 더 길기는 해도 짐칸이 개방되어 있는 SUV라는 개념으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쌍용 자동차의 의도이기도 하죠.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쌍용 자동차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시승이라든가 뭐 여행 같은 것을 떠나기 위해서 지방을 방문하다 보면은 오프로드 스타일로 꾸민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이번에 마련한 시승차들도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애프터마켓에서 끼워서 달고 있고요. 적재함에도 오프로더 튜닝을 할 수 있는 바가 달려 있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장비들도 갖춰놨고요.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오프로더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더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외관의 변화들도 이번 2022년형 모델에 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전용 그릴과 범퍼 아래쪽에 붙는 넛지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외관을 더 터프해 보이도록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닛에 새로 들어가게 되는 공기 배출구 모양의 장식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운전석에 앉아있으면은 차체 외부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모습의 터프함 같은 것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닛에 새로 단 이런 장식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더 터프한 차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변화도 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한 렉스턴 스포츠와 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페이스리프트한 렉스턴 SUV와 마찬가지로 출력이 202마력으로 올라갔습니다. 최대 토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대 토크가 그대로인데 최고 출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토크가 나오는 특성을 회전 영역별로 조금 더 조정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크가 높은 그런 구간을 넓혀서 운전하기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조율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변속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이신의 6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픽업 트럭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구성을 고려한 그런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도 렉스턴 SUV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기어 레버로 바뀌었지만은 페이스리프트 된 렉스턴 스포츠와 칸에서는 그대로 이 물리적 기어 레버를 이용을 해서 변속하는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S 기능들도 여러 가지가 보강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추가된 기능이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입니다. 이전까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까지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이 추가가 됐죠. 요즘 승용차들에 이어서 SUV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최소한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이 추가된 것만으로도 운전 피로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그리고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은 카메라 베이스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차들이 차선 표시가 뚜렷하게 되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는 일시적으로 작동이 해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 넥스턴 SUV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넥스턴 스포츠 칸, 넥스턴 스포츠에 적용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과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직선에 가까운 도로, 약간 구분 도로에서는 적당히 잘 작동을 합니다만은 차선 도색 상태가 그렇지 않은 곳이라든가 갑자기 그늘이 많이 진 곳이 나타나면은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메이저 자동차 업체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차들이 적용된 그런 기능들에 비하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루즈 컨트롤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활용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는 수준입니다. 어쨌든 기술적인 이유는 있겠지만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업그레이드 포인트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를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은 있지만은 기본적인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센터로 전화가 자동으로 걸려서 위험 상황을 알린다든가 에어백이 전개됐을 때 긴급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뭐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인포콘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음성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됐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편의성 면에서는 넥스턴 SUV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디오를 끈 상태에서 음성 명령을 통해서 몇 가지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듣는다거나 작동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오디오가 켜진다라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세팅에서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차의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승차에는 출고 타이어와는 다른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넥스턴 스포츠와 칸이 페이스리프트 했을 때 시승행사에서도 이런 규격의 타이어를 끼우고 시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타이어의 특성이라든가 포장된 노면 상태를 모두 고조를 했을 때에도 승차감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수입 판매되고 있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픽업 트럭들, 예를 들면 쉐브레 콜로라도라든가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차의 성격상 약간 좀 더 승용차에 가까운 그런 설정을 하고 있는 차들이긴 한데요. 그런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넥스턴 스포츠 칸의 승차감은 그보다는 조금 더 전통적인 SUV, 전통적인 픽업 트럭에 가까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핸들링 특성도 마찬가지고요. 스티어링 감각도 그렇습니다. 조금은 프레임 위에 차체를 얹은 보디움 프레임 스타일의 구조를 갖춘 차들의 고전적인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승차감 자체는 좀 더 부드럽고 여유있는 쪽으로 다듬어 놨습니다. 전반적인 움직임의 부드러움은 아무래도 휠베이스도 길고 오버행도 긴 넥스턴 스포츠 칸 쪽이 넥스턴 스포츠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편이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넥스턴 스포츠 칸입니다만은 이전에 시승했던 이전 모델들과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는 수준입니다. 짐칸에는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고 차 안에도 저 혼자 타고 있다는 점을 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차들은 대개 짐을 실었을 때를 기준으로 승차감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하기 때문에 차에 사람이 좀 더 탄다든가 짐을 실었을 때에는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레저용으로 이 차를 주로 쓰려는 분들은 차를 출고해서 오프로드용 타이어로
교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다수 소비자분들은 출고 때 끼워져 나오는 승용 성격의 타이어를 계속 끼우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일상에서 쓰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승차감을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뒤쪽에 서스펜션을 어떤 걸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분명한 점은 화물 용도로 쓰는 1톤 트럭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승차감과 핸들링을 보여준다라는 점입니다. 차의 크기나 무게 이런 측면에 비해서 엔진의 출력이나 토크가 그다지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엔진 회전 영역에서 토크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6단 자동 변속기로도 힘을 끌어내기에는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변속기의 다단화를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연료 소비량을 줄이려는 목적이 더 크죠. 그런 측면에서는 연비문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한 힘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는 게 파워트레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승용차 개념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차에 짐을 늘 싣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성능을 내는 엔진 변속기를 가지고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성능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달라진 점들, 좋아진 점들을 짚어봤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풀 LCD 계기판을 사용을 했지만은 넥스턴 SUV에도 쓰인 대형 LCD 계기판을 쓰고 있지만은 이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 표시의 다양성 그리고 선택 가능한 부분들은 조금 좀 고전적인 스타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디스플레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메이저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슷한 시스템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디자인의 세련미도 조금은 부족하고 사용 편의성 그리고 필요한 정보에 빨리 접근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의 덩치에 비하면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의 크기가 여전히 작기도 하고 전반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차의 전체 시스템과 통합이 많이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넥스턴 SUV와도 공통적인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도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쉽게 접근하고 찾아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세련된 처리들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넥스턴보다는 훨씬 더 값이 싼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다운그레이드된 내장재 이런 부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신 이전보다는 눈에 띄는 부분들의 치장들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이는 점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최상위 익스페디션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고급 가죽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도어 트림에 있는 색깔도 맞춤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세련된 느낌을 더하는 그런 요소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실내 꾸밈새, 내장재 이런 부분들은 쌍용의 기함인 넥스턴 SUV의 이미지를 이어받아서 좀 수준 높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알맞은 거겠지만은 어쨌든 조금 더 실용적인 그리고 좀 낮은 가격으로 다가가야 되는 차 장르 특성을 고려를 해서 다운그레이드 시킨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뭔가 최신 모델이라는 느낌, 조금 더 앞서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는 조금 구식의 느낌이 든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전체적인 차의 만듦새 부분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을 열었다가 닫았을 때 차 실내의 다른 부분에서 이 떨림이 전달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동력계와 구동계 이런 측면에서도 뭐 엔진과 변속기의 궁합 이런 부분들은 뭐 이미 오랫동안 숙성이 됐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뭐 크게 부담스러운
기색을 보인다거나 엔진과 변속기가 엇박자를 내는 이런 분들은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보디용 프레임 구조의 차체를 가지고 있는 차다 보니까 고전적인 스티어링 반응 그리고 핸들링, 승차감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물론 과거에 비슷한 구조를 썼던 쌍용차들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뭔가 좀 더 세련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특성들로 발전했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긴 차체를 고려하더라도 스티어링 반응은 아주 무딘 편이고요.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어느 정도 뜸을 들였다가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련된 서스펜션 세팅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이전보다는 크게 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신 넥산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가 긴 모델인 만큼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체 앞쪽이 쏠리는 느낌이라든가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가속을 할 때 앞이 들리는 느낌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차의 움직임 자체를 차의 덩치로 상쇄하는 그런 데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결론적으로는 서스펜션의 구조적 특성 그리고 세팅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수준 높게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짐을 어느 정도 싣고 달린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짐을 많이 싣지 않은 상태 그리고 사람을 많이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달릴 때에는 장거리 운전할 때 조금 출렁거리는 승차감 그리고 둔한 핸들링 반응이 운전자는 물론 차에 탄 사람들에게도 약간 더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길고 높은 차체를 가진 차를 몰고 있다 보면은 차 크기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운전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승용차 중심으로 차를 몰아왔던 분들이 처음 접한다고 하면은 부담스럽게 다가오기가 좋은 그런 세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픽업트럭의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은 좀 더 승용차에 가까운 감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쌍용이 체험인 이후로는 승용차를 만들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의 세련미를 이런 SUV나 픽업트럭에 담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하지만 좀 더 대중적이고 폭넓은 소비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으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승차감 측면에서 거칠지 않게 세팅한 분들은 뭐 좋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거칠지 않다고 해서 모두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차를 몰면서 어떤 운전자에게 그리고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분하다,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게 어떤 차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한국형 픽업트럭의 전형으로서의 넥스턴 스포츠, 넥스턴 스포츠 칸의 장점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최신 기술 면에서 아쉬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다는 게 이번 2022년형 넥스턴 스포츠, 그리고 넥스턴 스포츠 칸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폭넓은 소비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차를 좀 더 세련되고 다루기 부담스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조율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금 더 조화롭고 세련되게 좀 더 사용자 경험 측면을 보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 정도에서 2022년형 넥스턴 스포츠 칸 시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콘텐츠 본진인 jason.net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차를 시승하면서 여러분들과 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